무경호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? 원래 숭례문, 숭례문이 불나자 아. 제가 49제를 지냈지 않습니까? 예. 7년 동안 7주기가 지났는데 77회 동안 제가 국민천재 행사를 이렇게 숭례문 행사도 사실은 이 밖에 지는 산소 행사 같은 겁니다. 예. 예. 그건 큰 의미죠. 나라의 어떤 그 공간,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가 지금 아주 흐트러졌다는 거예요. 홍익 인간 이화 세계가 우리 국본인데 예. 국본이 흩어져 버렸다. 예. 그래서 바로 인정의 세계를 하늘과 땅에 받쳐 올리는 예, 그 어떤 표시로서 그 제로서 그래서 내가 했던 것인데 거기에 49제 날 49제 날 천부경을 사실은 저는 예, 숭례문 이전에는 천부경을 몰랐습니다. 예. 전에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숭례문에서 아까 제가 같이 기도한 우리 팽천 백창기 선생이 네. 예, 저 천부경을 이렇게 쭉 그렇게 삼조고를 그린 천부경을 갖다 놓았길래 그때는 이제 잘 몰랐던 사이죠. 그런데 네. 예, 갖다 놓았길래 다른 기도가 통하지 않길래 사실 네. 저는 예, 숭례문에서 주기도문까지 배웠습니다. 읽었어요. 네.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통해요. 그래서 이것이 웬일이 하고 고심하다가 앞에 있는 천부경을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 읽을 줄 아니까 그냥 줄줄줄 읽어 내려가다가 그것이 기운이 와서 그때부터 천부경을 기도를 하다가 49제를 지내면서 49제 날 천부경을 땅에다 서보자. 그 하늘의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의식이라. 그렇죠. 그래서 대단. 땅에다 서면은 예. 하늘이 이것을 그 기운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느낌으로 그냥 섰는데 그냥 바로 통해버렸어요. 그래서 천부경을 서면은 어떤 행사에 제가 천부경을 서게 되는데 그 행사에 제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. 그냥 종이값도 받고 문물값도 받지 않고 그냥 가서 해드리는 것이 그 행사가 의미가 있고 네. 국가적인 어떤 그 충분한 대의명분이 있는 행사는 제가 가서 요청을 하면 제가 서드리는데 그걸 서야만이 바로 하늘에서 인정하는 행사가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. 내가 여러 수십 분 그걸 느꼈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하늘에서 이것을 받아달라는 뜻으로 예. 그래서 그 천부경을 써야만이 예. 이 기운이 그 행사의 기운이 쫙 몰리는 그 기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바람 부는 모습도 예. 그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반응도 느낌도 감흥도 받았고요. 아까 저 체력적으로 저 긴 데다가 다 글씨 써나가려면 손에 굳은 살 되겠다. 못이 막히겠다. 제가 힘들겠다. 처음에는 저는 상당히 쓸 때 어려웠습니다. 그랬더니 저 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. 내 힘으로 쓰는 신이, 게. 신이 하는 거니까 힘 안 들다 그러더라고요. 난 전에 천부경이 지금 힘 안 듭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천신이 하늘의 신명이 예. 뭐 저는 그 가톨릭 출신인데 가톨릭으로 보면 미카엘 대천사가 예. 하늘의 뜻을 땅에 내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성당의 그 이제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미카엘 대천사가 그 땅에 내려와서 하늘의 뜻을 땅에다 서는 거다 하는 그런 그 기운이 있어요. 근데 저는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. 그분이 와서 서는 것이고 우리 불교자라면 천 신명께서 예. 하늘의 신명이 우리 민족의 신명이 이제 저 몸을 빌어서 저 에너지를 빌어서 서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 인사동에서 365m를 1월 3일 날 그 큰 대붓으로 썼지 않습니까? 예, 그때 촬영했어요. 전혀 힘이 안 들었어요. 그거 사실 몇 자면서도 힘드는 겁니다. 예. 힘드는 건데 전혀 그 엄청 많은 주기도문까지 천부경과 주기도문을 썼지 않습니까? 예. 주기도문까지 그렇게 풀로 썼는데 목사님 두 분이 따라 하셨죠. 따라서 제가 혹시 토시 틀릴까 싶어서 좀 도와달라 해서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쭉 가면서 옆에서 도와줬는데 틀릴까 싶어서 그래가 주기도문까지 완벽하게 썼는데도 하나도 힘이 안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천부경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. 상당히 신비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. 예, 감사드립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오늘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. 예. 예. 그 한국 사청자들도 예. 너무 감사하고요. 예.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예.